기묘한 사진이 찍혔다는 제보. 저희가 그 지난 8월에 그 놀이공원에 갔는데 남편이 저랑 이제 아기 사진을 찍어줬거든요. 이 사진 좀 보시겠어요? 사진이 어떻다는 거예요? 저희 집사람 쪽 자세하게 보시면요, 이렇게. 네. 이 손이 이렇게 딱 잡으려 하는 듯한 손이 뒤에서 어깨를 움켜잡는 모양의 손이 찍혔다. 혹시 아이 업고 계시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? 손 좀 잡죠? 아니요, 저희는 아들 한 명만 있고요. 세 식구만 놀이동산 갔었거든요. 다리나 팔이나 다른 신체 부위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 손만 떡하니 있으니까. 주변에 아이들이 있긴 했지만 이건 저희 아내 발이고요. 다른 흔적은 전혀 없고 손만 덩그러니 있다는 거. 굳이 누가 손을 저렇게 올렸을까요? 그 어깨를 잡으려는 손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조금 소름 돋고 많이 깨름칙했어요. 그 심령 사진? 네. 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일지 전문가를 찾았다. 이 여성분의 얼굴 옆에 있는 이 작은 손과 그리고 여기서 이 여성분의 다리를 보시게 되면 네. 바지 옆에 지금 삼각형 형태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. 여자아이가 입고 있는 치마 끝부분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추정을 하게 됐고요. 아기죠, 아기? 120cm 정도의 키를 가진 아이가 뒤에 있었을 거라고. 뒤에 숨어져 있는 인물의 손이 굉장히 가까워서 마치 어깨를 두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손과 어깨는 한 50cm 이상 정도의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결과를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. 비슷한 신체의 여성과 아이. 유모차 뒤로 가면서 자세를 취하고 촬영을 한 뒤 찍은 사진의 배경을 합성해 보니 아이의 손부터 옷자락이 나온 것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사진. 결국 이런 거였구만. 놀이동산이다 보니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? 뒤에서 손을 들었구나. 저 귀신 아니에요.